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배치대학교 석좌교수 김형준입니다. 이제 봄이구나 싶더니 낮에는 벌써 한여름의 더위가 함께하는 계절인데요. 국민의힘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 3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분들을 선출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세 분의 후보들이 가진 정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 29일, 30일 양 이틀간 후보 등록을 진행해 여섯 분이 등록하셨는데요. 자격심사를 통해 오늘 최종 세 분의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자, 먼저 그럼 후보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가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천강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종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2분씩 후보자들 분의 기조 발언을 듣고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각각 2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 한 분당 5분씩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2분씩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들 앞에 타이머 시간 잘 지켜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는 9일 진행될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와 함께 시사포커스TV, 고성국TV, 팬앤마이크TV, 뉴데일리TV 등으로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유권자인 국민의힘 전국위원과 함께 응원 주시는 모든 국민들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와 토론에 임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의 모든 발표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김가랑 후보부터 기조 발언을 시작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김가람입니다. 저는 늘 쉽고 편한 일보다는 가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에 도전하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많은 어려움을 딛고 최초로 국산에 성공한 청년 창업가입니다. 회원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는 광주 출신임에도 국내에서 가장 큰 청년 조직인 한국JC 중앙회장을 최연소로 역임했습니다. 또한 10년간 한 번도 당을 옮기지 않고 호남에서 우리 당을 활동해왔습니다. 이렇듯 결과를 만들어낸 능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그리고 안정적인 지도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불과 몇 달여 만에 보궐선거가 치러짐이 매우 송구스럽지만 이러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총선 승리와 안정적인 지도부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가랑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강정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약체다. 이런 후보에 공격수 없다. 말씀하신 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약체라 하셨습니까? 약함과 강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인지도입니까? 유명이 유능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어느 지도부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공정의 증거입니다. 당 지도부가 공정하게 불철주야 나라와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유능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유능한 것입니까? 공격수 없다 하셨습니까? 넘쳐납니다. 우리 당의 올곧은 인품에 더해 공격력 강하시고 훌륭하신 선배님들 보이지 않으십니까? 백마디 말보다 사려 깊은 한 가지 행동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심력 끼쳐드리는 것이 공격수입니까? 월드컵에서 골로 국민께 기쁨과 희망을 드렸듯 정치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드리는 게 골 넣는 것입니다. 빈수레가 더 요란합니다. 오직 입으로 같은 편 골대에 자책골 넣는 행동 지향되어야 합니다. 국민께 어떤 사죄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에 필요한 최고위원은 공격수가 아니라 국민께 드린 상처를 치유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께서 받으신 상처 치유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강정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전국위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리운전해가며 TBS 김어준을 퇴출시킨 좌파 저격수 행동하는 청년 이종배 인사 올립니다. 저는 8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은 조국 일가 입시 비리에 분노하여 조국 일가 고발을 시작으로 추미애, 윤미향, 이해찬, 유시민, 송영길, 김남국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호의호식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짓밟은 이들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불법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김어준의 가짜뉴스를 고발했고 코인게이트 김남국을 고발했고 돈봉투 송영길을 고발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법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중단 없이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가짜뉴스 정치 공작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한다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2의 김대엽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민주당과 좌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서울과 수도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총선 승리를 반드시 그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종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새 후보자분들께 드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앞에 타이머를 보시면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내년 총선이 딱 311일이 남았는데요.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보관은 무엇입니까? 김가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전국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고 지난 선거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할 곳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접전이 예상되는 곳에서 승률을 높이고 우리가 좀 취약 지역에서 선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상승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득표율 차이는 13%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121석 중에서 무려 87석이나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섬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안정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든 판세를 뒤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직속 국민정서 공감단을 출범시켜 그분들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룰과 기준을 정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의 40대입니다. 우리 당의 취약함 그 상징입니다. 저의 지도부의 입성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나랑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후보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보가르뇨라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좌파의 가짜뉴스, 허위 선동을 적절하게 잘 막아내야 총선에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엽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온갖 허위 사실, 흑색 선전으로 이 선거판을 흔들고 저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선거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민주당의 그런 가짜뉴스에 총선을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최전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허위사실 가짜뉴스와 싸워왔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민주당의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잘 막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승리가 곧 총선 승리입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현 수도권, 특히 서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수도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잘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청년과 약자들의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시민단체 8년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아파하는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양어대교도 올라가고 삭발도 하고 최전선에서 투쟁을 했고 지금 많은 학생들은 제가 입시 공정을 위해서 대입 정시 확대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가 그때 공정한 수능 확대를 위해서 운동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을 대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부의 후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강정 후보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보고는요? 라는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이가 굶어 분유와 기저귀 훔친 미혼모 사연 아십니까? 경찰관이 미혼모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유통 널려있는 작은 원룸 안에 생후 2개월 아이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움부터 주었고 사연이 알려지자 미혼모 돕겠다는 후원 문의가 빗발쳤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도 안 되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1분기에도 0.81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우리 소중한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정치 뭘 했습니까?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지율 어떻게 올릴까?
총선에서 어떻게 표 얻을까 계산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국민께 일상 행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합시다. 정치가 국민 행복 고민하고 실현시키려고 노력할 때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강정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마도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 세 분이 토론하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한 분당 5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 나머지 후보분들께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정도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분께 토론 시간이 편중되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분 후보자 앞에 타이머 잘 보이시죠? 네. 주도권 토론 순서도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김가람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계속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청강정 우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출마를 두 번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2016년도 이렇게 총선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2018년의 지선, 뭐 2022년도의 지선, 또 우리 당내에 많은 선거에 이렇게 출마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내에서 10년간 당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이 호남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당을 지켜오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마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2018년도에는 또 7회 지방선거 때는 자유한국당 의정부의 당협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다가 탈당을 하셔서까지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셨던 또 이력이 있으신데 이번에 이렇게 지도부에 입성하시는 어떤 이런 목적이 혹시 다음 또 출마를 위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위한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뭐 이러한 의도가 아니신지 하는 일각의 어떤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고 정치인은 낙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계속 도전하면서 실패하면서 거기에서 경험이 쌓여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다음에 어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정치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더 소중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뭐 그런 모습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년 총선을 위한 어떤 선당 후사의 마음이 중요한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내년 출마의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 어떤 지도부가 되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이후에 어떤 입지를 위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지금 당이 이렇게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께 상처를 많이 준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후보께 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의원으로서 이제 1년 되셨는데 예. 작년에 대표 발의는 몇 건 혹시 하셨나요? 예? 시의원으로서 이제 조례 발의는 몇 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카운트는 하고 지금 이제 해봐야 되는데 한 10건 정도일 것 같습니다. 10건? 이거 카운트를 뭐... 해봐야 됩니다.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데 대표 발행한 게 한 5건에서 10건 사이입니다. 예. 그럼 작년에 이제 이렇게 고소고발 하신 거를 이제 주로 많이 어필하시는데 고소고발을 예? 고소고발. 고소고발도 뭐 한 다섯
정치권에서 열번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고소고발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내거나 어떤 기소가 되거나 했던 건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건 뭐 지금 수사 대부분 수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유시민도 기소가 됐고 최강욱도 기소가 됐고 기소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당일 때는 이제 어떤 고소고발하고 야전에서 싸우고 그런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당에 있을 때는 고소고발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혹시 성과 없는 고발은 오히려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고발을 해봐가지고요. 그 정도 이제 당의 도움이 당이 아니라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원칙과 정의의 관점으로 저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시의원 되고 나서는 이제 고발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발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런 논란은 기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불법에 있어서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건 저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높게 평가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도부의 일원이 된다면 어떤 그러한 어떤 열정보다는 어떤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고소고발이 어떤 성과 없는 고소고발은 어떤 정치적인 부담으로 또 우리 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 위주의 어떤 정치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정치 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김가랑 후보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천강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가 약하다. 당의 공격력 있는 최고위원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우리 당의 올곧은 인품에 더해 공격력 강하시고 훌륭하신 선배님들 많이 계시다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나쳐서 사력 입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어떤 사죄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태용호 의원의 후임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반성의 자리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시간이 후보자 검증 시간은 맞지만 자칫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 새 후보가 함께 반성의 마음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가람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기조 발언 때도 전당대회가 치러진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의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유종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저는 이제 지도부 이제 이번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원칙과 어떤 법칙, 공정, 보수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온전히 실현하는 게 누가 어떤 말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저희 지도부가 보수가 추구하는 그런 공정, 자유, 법칙, 정의 이런 온전한 가치를 실현하는 게 최상의 목표다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부차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그 부분에도 공감 일정 공감합니다. 아니, 뭐 동의면 동의고 반대면 반대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죠. 아니, 근데 모든 거 온전히 동의할 수는 없으니 동의하는 부분도 예.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존중은 한다. 예, 예. 아, 예. 그래서 뭐 두 분 후보님께 여쭤봤는데 온전히 다 뭐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공정하다는 증거이듯 쇄신과 반성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강경 후보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그 김가람 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나이가 40대, 뭐 나이가 청년이면 청년을 대변한다. 이런 뭐 1차원적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나이대가 뭐 비슷하면 그 나이대의 청년들을 더 공감하기가 아무래도 뭐 편리하겠죠. 근데 여의도에 보면 나이는 젊은데 또 좀 아니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젊으니까 청년을 대변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나이대의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그 나이대의 삶을 같이 경험한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청년입니다. 아시죠? 예, 저도 청년인데 김가람 후보님은 그러면 청년을 위해서 뭐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저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범한 청년들이 과연 20, 30대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예. 보통 20, 30대 청년들은 하루하루 어떤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범한 청년들의 삶을 같이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년들이 아파하고 우리 제도권에 원하는 걸 과연 대변할 수 있느냐가 청년 정치의 저는 실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청년이 그러면 제일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사는 청년이 아파하는 게 뭐냐? 바로 공정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가진 것 없이 태어나면 평생 가진 것 없이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청년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땀 흘려 노력하면 대한민국에서 뭐도 될 수 있는 이런 공정한 사회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8년 동안 입시의 공정,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엄서제도입니다. 부모 빽 있으면 좋은 대학 가는, 없으면 좋은 대학 못 가는 엄서제도거든요. 저는 이 엄서제도 타파하고 순응한 공정, 있는 집 자식이든 없는 집 자식이든 부모 배경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점수 맞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순응, 을 지키기 위해서 삭발도 하고 우리 학부모를 이끌고 몇 년 동안 저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수능이 없어질 뻔한 걸 우리 학부모 학생들과 정말 그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수능을 지켜내고 오히려 정시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삭발도 하고 그 앞에 집회를 하면서 투쟁했던 그런 기억들을 지금은 고등학생이 이게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겠지만 지금은 대학생이고 청년이겠죠. 그리고 그때 학부모들이 생생히 저를 기억할 겁니다. 과연 누가 지도부에 갔을 때 이런 청년을 대변하고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지도부에 가면 청년들이 펴줄 것이다. 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도를 지금 중도 포스박스다 이런 좀 그 슬로건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어떤 그 생각이 있습니까? 중도를 포스하기 위해서. 뭐 이종배 후보님께서 본인께서 살아오신 청년으로서의 어떤 가치, 어려운 분들, 약자들과의 같이 길을 해오셨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어떻게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굳이 막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20, 30대 뭐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분명히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청년들을 공감할 수 있다? 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정치인에게 가장 제 주도권이니까 가장 필요한 동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나이대의 청년들이 해볼 법한 경험을 해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아니 중도 포섭을 위해서 뭐 중도 얘기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뭐 그거를 여기서 짧게 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그리고 그러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대리운전 해가면서 좌파의 어떤 그런 불법과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맞서 싸웠는데 이 제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퍼포먼스다, 뭐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민주당과 좌파들이 저를 공격하는 그 논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교육이 더욱 공정하고 공정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짧게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배 후보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참여하신 후보분들의 열띤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준 순서의 역순으로 이종배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전국위원님,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총선 승리로 완전한 정권 교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좌파에게 의회 권력을 넘겨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당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최전방에서 좌파의 폭정에 맞서 싸우고 헌신하고 실력 있는 후보가 선택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당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백도 줄도 없는 이종배 당선 그 자체가 국민의힘의 변화이고 개혁 그 자체입니다.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가 재미없듯이 이변이 속출해야 국민적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이종배 당선 그 자체가 당의 변화를 상징하고 흥행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과 청년들이 이 선거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헌신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지를 지켜보며 우리 당원과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위원님, 헌신한 당원을 지키고 당의 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이종배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종배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강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대통령님 꼬투리 잡으셔서 뭘 얻으셨습니까? 또 뭘 얻으려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언행, 북한 지도부 언행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님 꼬투리 잡는 그 시간에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사태와 코인 사태로 매몰된 그 시간에 국민의힘은 당 쇄신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낭비하는 그 시간 국민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으로만 외치는 민생경제 안정 실천해야 이루어집니다. 오직 입으로만 민생경제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빈수레가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수레에 가득 실려있는 민생 경제 고민 함께 나눕시다. 어떻게 하면 국민께 일상 행복 드릴까? 민생 경제 안정시킬까? 함께 고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청강정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가랑 후보의 마무리 발언인데요.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가치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해 기성세대와 경쟁하고 협력해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또 후배들과 함께 당 생활을 하고 청년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2030과 5060을 하나로 묶고 영남과 호남을 하나로 묶는 그 상징이 돼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만 활동하던 저에게 김기현 대표의 대변인으로서의 경험은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정당으로서의 의지와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함께 실현할 적임자는 저 김가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넓고 편한 곳이 아닌 좁고 험한 곳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가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가람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토론회를 보시면서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적합한지, 나아가 어떤 후보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22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되어줄 최고위원 후보인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6월 9일 금요일이죠.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7차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는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제22대 총선 승리를 이끌 최고위원 선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 세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